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메타버스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영화일 텐데요. 메타버스란 초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이 메타버스의 활용 예시를 보면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메타버스에 있는 가상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전 세계에 있는 팬들과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콘서트를 했던 그런 예시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교육적으로도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예전부터 드론 교육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플라이 송쌤의 메타버스 드론 교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거는 잽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가 드론 교실을 만들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유튜브 상세 보기에 있는 주소를 타고 오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열립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공지를 확인할게요. 플라이 송쌤의 메타버스 드론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 개의 교실을 돌며 퀴즈를 풀면 자유구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유구역에 있는 다섯 개의 열쇠 스탬프를 찾아 교무실로 가면 방명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즐겁게 플레이하시고 유튜브 플라이 송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라는 공지가 있네요. 잽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픽이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구동이 가능한데 제가 해보니까 모바일은 좀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PC에서 하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맵에 들어오면 저는 지금 여우라는 닉네임을 받았네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우가 있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밍크님이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카메라와 마이크를 또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할수 있고요. 또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WASD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가 되고요. F키를 누르면 선택인데 이 F는 아무 때나 눌리는 게 아니고 특정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F버튼을 눌러 실행이라고 뜹니다. 자, 지금 앞으로 가보니까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도를 눌러보면 이렇게 전체 맵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눌러보면 드론을 배우러 오셨군요.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앞으로 갈라 했더니 여기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쪽지 보이시죠? F. 자, 무엇을 공부하러 오셨나요? 저희는 드론을 공부하러 왔죠. 그래서 드론이라고 치면 쪽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맵을 제가 만들 때 제가 무조건 약간 방탈출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서 무조건 세 개의 교실을 다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실입니다. 드론의 원리를 살펴보고 퀴즈를 풀면 다음 교실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자, 미션. 드론의 비행 원리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어 앞문으로 탈출하자입니다. 자, 가운데 보면은 드론의 비행 원리 책상이 보이시죠? F키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F키를 눌러서 영상을 실행하면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드론 교육 자료 영상들이 이제 재생이 되는데요. 이 교실에서는 드론의 비행 원리 영상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비행 원리 영상을 보고 어떻게 나가냐. 여기 지금 밍크님이 앞에 갇혀 계신데요. 여기 문제가 3개씩 있습니다. 이 문제 3개를 풀면 교실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틈틈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좀 넣어놨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들에서 약간 영감을 얻어서 뭐 여기 보면 수상한 쪽지, 힌트, 이런 힌트를 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수상한 책자, 힌트. 별게 다 있죠? 수상한 책, 가지런한 책꽂이, 드론에 관한 책들이 있군. 수상한, 플라이 송쌤의 컴퓨터 엄청난 걸? 뭐 이런 게써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3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제가 문제 답을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첫 번째 문제만 보여드릴게요. 프로펠러가 회전하면 이 힘을 발생시켜 드론이 뜨게 되는데요. 이 힘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었더니 쪽지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지금 세 개의 문제를 다 풀었고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교실을 탈출했고, 자, 다시 가려 했더니 막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실로 갑니다. 드론과 관련된 항공법을 살펴보고 퀴즈를 푼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실 3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드론의 비행 원리, 두 번째는 드론과 관련된 뭐 법규, 항공법 이런 거고, 세 번째는 드론 비행 조종 실력 늘리는 법에 관한 교실이에요. 그래서 이 컨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메타버스 교실 안에서 학습을 한게 실제로도 좀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을 보고요. 여기도 보시면 퀴즈들과 힌트들이 있죠. 힌트들이 있고, 여기 앞에는 제가 요걸로 놨어요. 이제 조종자 준수사항,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안내 자료들, 요런 것도 넣어놨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문제 3개 풀게요. 자, 3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요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송샘만 지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 아, 이게 제가 해보니까 맵을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계속 저도 문제를 풀면서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밀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세 번째는 비행 실력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살펴보고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네,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고요. 세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제가 이제 드론 채팅방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드렸더니 영상을 안 보고도 교실 세 개를 다 푸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동.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포털이 있죠. 이 포털을 타면은 이제 이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이드를 보면요. 여긴 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별학습 존이에요. 자유롭게 학습을 할수 있어요. 자유구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각 교실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학습하고 다섯 개의 스탬프를 찾으면 플라이 송쌤의 교무실에 들어가서 방명록을 남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지금 스탬프 앱이라고 있는데 이거 눌러볼게요. 그럼 스탬프가 다섯 개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열쇠 5는 잘못 만들어서 지워야 되는데 이 스탬프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못 지우고 있어요. 원래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선물 상자, 열쇠, 와인병, 자갈치, 코젤 맥주 캔, 요 다섯 개의 스탬프고, 이 다섯 개의 스탬프를 다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무실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걸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위치를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교실이에요.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드론 레이싱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들도 많이 넣어놨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분이 촬영한 영상이나 이런 뉴스 영상들도 많이 넣었어요. 이거 어차피 재생이 유튜브로 되는 거라 그분들에게 다 재생 수익이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넣었습니다. 드론 낚시도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축구공. 축구공은 드론 축구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농구는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네, 또 많이 하면 또 저작권에 걸려. 자, 이번에 슬램덩크. 진짜 재밌게 보고 왔거든요. 극장판. 그래서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코너로도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여기 스탬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열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F키를 누르면 지금 스탬프가 찍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스탬프를 획득했어요. 지금 6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선물 상자, 열쇠, 와인병, 자갈치, 코젤 맥주 캔을 다 획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유구역이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의문의 바구니 이런 거 먼지만 가득하다. 이런 거 하나씩 누르시다 보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좀, 비밀 영상도 좀 넣어놓고 했습니다.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악실은 아직 출입 금지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드론의 활용 분야를 알아보는 멀티미디어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소방용 드론, 뭐 농업용 드론, 물류 배송, 국립공원 단속 드론, 드론 쇼 이런 것들이 있고,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아직 영상을 제가 안 넣었습니다. 요거 나중에 찾아서 넣을 거고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국립공원 단속 드론 이번 여름에도 보니까 해상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드론이 어느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설명 영상들을 넣어놓은 교실입니다. 자,
자, 여기 지금 급식실인데요. 급식실은 브레이크 타임. 여기는 어떻게 꾸며야 될지 제가 아직 고민 중인데, 나중에 컨텐츠가 좀 보강해야 되면 이제 급식실이 넓잖아요. 여기를 다 부시고 교실로 다시 리모델링 할 생각 중입니다. 자, 이쪽 교실은 제가 촬영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교실인데요. 제가 촬영한 영상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여행 영상, 뭐 이런 영상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휴게실 지나서 여기 포털이 있어요. 이 포털을 F키를 누르시면 다시 교실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이제 교실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피드백을 받아서 교실로 돌아가는 포털을 만들었고요. 다섯 개의 스탬프를 다 찍으면 지금 이 교무실로 들어가는 자물쇠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털이 하나 있는데요. 요 포털은 이제 코딩 교실로 들어가는 포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딩 교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 교실에서는 코딩 수업을 할수 있다고 나오죠. 근데 제가 보니까 코딩 컨텐츠를 세 편인가밖에 안 찍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로 텔로드론 코딩하는 방법, 그리고 코딩버드 드론으로 코딩하기, 텔로 에듀 앱으로 코딩하기,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서 여기는 지금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교실은 코딩, 그리고 인공지능과 연계한 그런 드론 교육, 이런 자료를 충분히 탑재를 해서 꽉 채워둘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법은 이렇게 쭉 가면은 이제 교실로 돌아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털 타면은 다시 교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스탬프를 다섯 개를 다 모았으니까 이렇게 자물쇠를 풀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교무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방명록인데 F 누르면요. 이렇게 패들렛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패들렛에는 방명록 후기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쪽지가 열리는데 여기에 제목과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행 누르면 이렇게 쪽지가 발행이 되는 거죠.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셨는데 이 방명록에 뭐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수시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메타버스지? 하는 생각이 또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더 다양한 콘텐츠를 좀 넣고 싶어요. 오늘 제 주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뭐 AR이나 MR 같은 콘텐츠까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플랫폼에서 공부를 하고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한번 돌려보는 것도 제 이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명록까지 쓸 정도면 정말 이제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제가 여기 보면은 왼쪽에 회원 갤러리라는 또 탭이 있어요. 여기 포털 타고 들어가시면 짜잔 이런 또 파티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티장에 이 레드 카펫을 밟고 오시면 회원 작품 전시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내 드론 촬영 감독님이 찍은 영상을 즐겨보세요. 이렇게 있고요. 네, 쭉 올라가면은, 네, 밥도 많으니까 여기서 인증샷도 이렇게 찍어 보시고, 네, 점프, 점프. 여기 보면요, 지금 이렇게 피드백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제가 홍보해드릴 영상이 있으면 링크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한 HHH님께서 촬영하신 영상,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여기 있네요. 네, 영상이 나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전주 한옥마을 영상을 촬영을 하셨어요. 아, 정말 멋지죠? 그리고 여상민 감독님. 아, 이분은 프로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무려 555m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제1롯데월드를 촬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들 갤러리에다 넣어드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방명록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갤러리에, 회원 갤러리에다가 박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낮에도 했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만찬회도 한번 가져볼게요.
각자 앉아가지고 또 수다 떨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다시 레드카펫 밖으로 나오면 포털이 있는데 요 포털 타면은 다시 교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나갔다 들어오니까 리셋이 되네요. 네, 요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히든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 달마다 경품 이벤트를 할 건데, 이번 달 경품은 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이 교실 안에 있는 오브젝트, 특정 오브젝트를 누르면, 구글 설문지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구글 설문지에 이제 성함이랑 연락 받으실 뭐 카카오톡 또는 뭐 휴대폰 번호 공개하실 수 있으면 핸드폰 번호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매월 말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실제 이제 어플로 사다리 타기 돌려가지고요. 추첨해서 경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달은 아메리카노고 뭐 다음 달은 치킨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느 달은 드론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라도 구독자분들께 받은 사랑을 좀 보답하고 싶어서 이런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드론이라는 걸좀 공부를 하고 좀 재미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만 교육 자료를 많이 올렸는데 그렇게 본 거랑 이렇게 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좀 게임처럼 풀어나가는 거랑 어떤 게더 효과적일지도 궁금하고 좀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분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문제도 바꾸고 문제가 추가되고 맵도 계속 추가가 될수 있어요. 더욱더 좀 게임적인 요소, 미션들, 그리고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넣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왼쪽에 보시면 링크, 플라이 송쌤 유튜브 링크가 있고요. 요거 누르면 제 채널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